무슨 일입니까? 여기까지. 서지원 씨, 뭐 하는 겁니까? 저희 얘기 중이었습니다. 아니 뭐 저도 뭐 얘기할 거 있어가지고. 아 무슨 얘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검사실에서 듣겠습니다. 아니 검사님 아니고요, 공은아 씨. 저한테요? 예. 대청소입니다, 우리 집. 에? 대청소요? 네, 오늘 우리 집 대청소에 지금 빨리 가셔야 되거든요. 저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? 처음 들으시겠죠?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니까 빨리 가시죠. 아니 그 저 검사님이랑 얘기 중이니까 그 먼저 와서 하고 계세요. 제가 나중에 가서 할게요. 아니요, 저희 집 대청소 다 같이 하는 게 규칙입니다. 규칙은 있는 동안에 좀 따르시죠. 가시죠. 그러니까요. 남겨두면 제가 나중에 가서 하겠다니까요. 네? 안 가세요? 응? 알았어요. 갈게요. 가서 하면 되잖아요. 아 저기 검사님 너무 죄송해요. 얘기는 다음에 해요.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. 아, 제가 바래다 줄게요. 아 아니에요. 저 혼자 갈 수 있어요. 아니 그래도.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? 혹시 은하 씨 좋아합니까? 그걸 제가 검사님한테 왜 대답해야 됩니까? 위험한 사람이잖아요, 서지원 씨는. 직원 한 명을 찾을래도 마약 조직에 야옹이파에 경찰, 검찰 조사까지. 뭐 쉬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. 그쵸?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옆에 두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? 검사님, 내가 어떤 사람이신 내가 제일 잘 압니다. 내 주변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내가 제일 잘 알고요. 검사님께서 10번 생각했다면 한 100번, 1000번 그 이상을 생각했어요.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아마 잡는 일도 더 쉬웠겠죠. 그럼 당신 아버지는? 거기까지도 생각을 한 겁니까? 지금 검사님께서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. 내가 목숨 걸고 은하 씨 지킬 거니까.